잘 지내셨어요? 네. 어떻게 또 그때처럼 뭐 현상이나 뭐 있었어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트라우마적인 후유증은 많이 사라진 거네요. 근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그때 손님이랑 네. 이제 눈이 마주쳤다고 했잖아요. 아, 네네, 맞아요. 고속도로를 좀 약간 보는 게 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니까 제가 접신했을 때 그 네. 여자가 했던 말 때문에 그러신 거죠? 네. 고속도로에 눈을 맺혔다? 네. 이게 또 트라우마가 될 수는 있죠. 걔가 했던 말이니까. 근데 어찌됐든 네. 그럴 확률은 되게 희박해요. 희박하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생각해보시면 정말 큰 사고였잖아요. 네. 죽을 뻔한 사고에서 어찌됐든 갑자기 주파수가 맞아 손님이랑 마주치게 된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 확률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고속도로 가시더라도 밖에 창문을 보다가 그 혹시나 또 다시 눈을 마주치고 그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솔직히 극악 확률이에요. 제가 당직기 이제 어느 정도 2년 정도 됐잖아요. 2년 동안 보시면 고속도로 때문에 눈을 마주쳐서 붙어온 손님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확률적으로 되게 낮은 거여서 얘네가 했던 말 네. 잊어버리시는 게 좋아요. 어쨌든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교통사고로 인해서 차 타는 것도 되게 네. 힘들어 하셨고 그 이후에 집에서 어떤 형체 센서 등 쪽 네, 네, 네. 남자 네. 그리고 여자 네. 그리고 꿈속에서 계속 침대 주변에서 서성이는 네. 형체를 봤어요. 네. 근데 지금은 없잖아요. 제가 다 잡았고 네. 그리고 아마 두 번째 법당솔루션 때 제 기억으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뭔가 본 것 같다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그거는 후유증이고 트라우마적인 네. 거다 하고 지금 한 3개월 정도 지났어요. 그쵸? 솔루션 한지 네. 딱 100일 정도예요. 그러면 네. 보통 이제 제가 트라우마적인 거를 치료해드릴 때 사후관리할 때는 100일 정도를 봐요. 근데 100일 동안에 그 현상을 더 이상 못 보신 거는 없는 거고 네. 그리고 더 이상의 트라우마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그 외적으로 뭐 더 어떤 일이 좀 있었나요? 이거는 또 이제 술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최근에 놀러 갔을 때 네네. 여자친구가 이제 술 먹고 나서 이제 저한테 겉모습이 다르다 했댔나? 아무튼 뭐 좀 약간 좀 그런 류의 얘기를 했었거든요. 겉모습? 네, 네. 기억하세요? 술 많이 먹었어요? 네. 아, 술주정이에요. 네, 술주정. 술주정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황하죠. 속에 있는 마음이 나온 거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네. 술을 좀 줄이세요. 그대로. 아, 기억 안 날 정도면은 뭐. 근데 지금 제가 봐도 더 이상 이제 안 좋은 기운이나 네. 뭐 이런 거 붙어 있는 건 없어요. 네. 그리고 트라우마도 많이 극복하신 것 같고 아마 더 이상의 안 좋은 일은 안 생기지 않을까. 술만 아니 술은 왜 그러냐면 제가 막아놔도 술을 먹다 보면 안 좋은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이란 게. 그러면 길이 한 번 열렸던 걸 닫아놔도 다시 열리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때 안 좋은 행동을 하거나 아니면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잖아요. 보통 술을 먹을 때는 좋을 때 말고는. 그래서 그럴 일이 좀 있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다는 거예요. 아니면 먹어도 그냥 좀 약간 즐길 정도만 드시면 될 것 같고 네. 잠은 잘 주무세요? 아니 잠은 아직? 네, 잘 못 자요. 원래 불면증인가요? 원래는 사고 이후로? 네. 아, 병원은 다니세요 아직? 아니 이제 약을 좀 끊으려고. 끊어도 괜찮아요. 원래는 어떤 증상이 있었어요? 사고 나고 나서 이제 그 PTSD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좀 지금 운동 안 하시죠? 네. 운동 한번 해보세요. 교통사고 후유증이 보통 막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막 대인기 피증 생기고 공황장애까지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걸 극복하는 게 약을 끊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부딪혀야 돼요. 사람이랑 부딪히고 내가 계속 움직여줘야 좀 그걸 이길 수 있거든요. 네. 이게 막 사람 만나는 거 힘들고 계속 안쪽으로 더 가면 갈수록 이 병은 안 나요. 저도 경험해봤는데 오히려 공황장애나 PTSD 같은 경우 오면은 그냥 진짜 계속 힘들어도 부딪혀야 돼요. 안 부딪히면 이거 안 나와요. 네.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은 교통사고가 크게 났고 트라우마는 있을 수는 있지만 네. 지금 남자친구분 옆에 계시잖아요. 네. 근데 옆에 계시다 아무렇지 않죠? 네. 근데 다른 사람 만나면 왜 PTSD가 와요?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편안해서 그게 아니라 그냥 내가 강박증이라고 해야 되나? 뭔가 사람들이 많은 공간 아니면 차를 타면 그때 있었던 일 그런 강박증이 계속 심하다 보니까 피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보자님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진짜 마음먹기에 달려있거든요. 네. 저는 솔직히 PTSD가 고치긴 어려운데 한번 시도해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게 좀 운동이에요, 운동.
운동을 하면서 땀 좀 흘리고, 그리고 햇빛이 양기잖아요. 양기 받다 보면은 또 기분도 좋아져요, 괜히.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괜히 기분 탓을 많이 내주세요. 그게 아마 효과 되게 좋을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 솔루션인데 뭐 궁금한 거 있으신가요? 이제 앞으로 이제 사람 좀 주의해야 될 그런 기운살 그것 때문에. 기운살? 네. 기운살은 다 닫아놨어요. 완전히 그럼 다 지금. 네, 기운살이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 내력은 아니에요. 집안 내력은 아니고 그때 교통사고 때 하필 그냥 운이 안 좋았던 거예요. 그때 기운살이 확 열려버린 거고 기운살 자체는 지금 닫아놓고 제가 다 막을 쳐놓은 거예요. 네. 근데 이 막을 뚫기는 힘들어요. 웬만한 귀신들이 솔직히 뚫기는 힘들고 제가 막아놓은 이상 이걸 뚫으려면 제부장님이 약해져야 돼요. 의지가. 그래서 제가 운동도 하라고 한 거고 네. 술도 줄이라고 한 게 그거였던 거예요. 왜냐면 이 약해지는 거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제부장님 스스로가 약해지는 거거든요. 방패막은 다 돼 있잖아요. 그래서 네. 기문사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저번에 네네. 그 점집 이런 데 가지 말라고 하셨었는데 그거는 계속 그 해야 되는 건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안 가는 게 좋죠. 그리고 제가 기억으로는 남자친구분, 친척분 중에 무속인 네. 분이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큰 고모분. 네, 그럼 큰 고모가 지금 업을 다 닦고 계시잖아요. 네. 점집을 가서 뭐 하시려고? 아, 아니요. 아니, 저는 그러니까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점집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무당집이라는 거는 뭐 가든한가 솔직히 재미 상관없어요. 근데 보통 재미 때문에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냥 궁금해서 그냥 궁금해서 가는 건데 이런 거. 그쵸. 그냥 올해 사주는 어떨까 뭐 운세는 어떨까 보러 가는데 여기서 그것만 봐주면 좋은데 또 안 좋은 소리 들으면 분명히 두 분은 또 거기에 의미부여하게 돼요. 그래서 웬만하면 점집을 가지 말라고 한 거고 솔직히 안 가도 상관없잖아요. 상관은 없죠. 전 그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무당집을 왕래를 안 해도 될 분들이 굳이 거기를 가야 되나? 오히려 1%의 독이 되는 곳을 안 가는 게 낫잖아요. 바다가 좀 오염됐대요. 물놀이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럼 수영 안 해도 되잖아요. 그죠. 바닷가 안 가도 되잖아요. 근데 굳이 물 들어갈 필요가 없잖아요. 1%의 오염된 바다에 내가 굳이? 이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분은 면역력이 있고 또는 이분은 그거랑 상관이 없어. 바다 오염된 거랑. 가도 돼요. 가도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면역력도 없으시고 약간 굳이 갈 필요 없는 곳을 가야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건 안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면 다 대단하신 선생님들도 많고 집안에 무당이 있다는 건 그만큼 자기 집안에 계속 업을 닦고 있다는 거예요, 조상신한테. 근데 그런 사람이 굳이 또 무당집을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아셔야 돼요. 집안에 무당이 있잖아요. 근데 집안에 무당이 있는데 무당집을 가잖아요? 근데 이 무당이 안 좋은, 뭐 갑자기 조상 얘기를 해요. 만약에 집안에 무당집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갔는데 갑자기 뭐 뒤에 할머니가 뭐 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우리 집안에 있는 무당은 바보예요? 자기가 업을 닦고 지금 조상신을 다 모시고 있는데 어떻게 가? 만약에 정말 이 무당이 왔다, 뭐 그때부터 이제 머리가 아파지시는 거예요. 큰 고모가 무당인데 여기 왜 왔지? 올 리가 없는데 그럼 큰 고모가 잘못된 건가? 내가 잘못된 건가? 그때부터 이제 모든 갈림길이 서요. 그럼 그 무당한테 휘둘려요. 그래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냥 큰 고모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오염된 데 가지 마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모든 솔루션은 끝났으니 이제는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네.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혹시나 이제 100일 끝났지만 혹시나 네. 나중에 또 무슨 일이 생긴다면 일단 카톡 한번 주세요. 네. 그때 보고 만약에 심각한 거다 네. 아니면 제 선에서 한 번 더 부족으로 솔루션이 가능하면 네. 그때는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